특히 겨울에 짙은 안개가 드리우는 안개의 도시 런던. 그래서인지 영국인들은 안개나 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 안개가 어떤 끔찍한 결말을 불러올지 모르고 말이죠. 19세기 산업혁명 당시 석탄은 공장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연료로 사용됐고 그로 인해 유독가스와 안개가 섞인 누런 스모그가 만들어졌는데요. 1952년까지 100여 년간 10번 정도의 거대한 스모그가 발생했지만 영국인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되자 상황은 심각해졌고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고기압권이 형성되어 내리깔린 스모그가 런던의 대지를 뒤덮고 맙니다. 시민들은 평소보다 날씨가 더 추워지자 더 많은 석탄을 사용해 난방하기 시작했고 이때 런던의 교통망은 디젤로 전환이 되면서 석탄과 디젤에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 이산화황 등이 차가운 대기에 갇혀 고농축의 황산안개를 생성하고 마는데요. 스모그가 실내까지 들어오면서 일으킨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대거 발생하게 되었으나 현실은 구급차조차 제대로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영국은 5일간의 스모그로 4,000명이 숨지고 피해는 이듬해까지 이어져 사망자는 12,000명에 달하는 대참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노인과 어린이였으며 그레이트 스모그로 호흡기 질환을 얻은 사람은 10만 명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1956년 깨끗한 공기법이 제정되고 영국에서는 석탄 연료와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면서 그레이트 스모그는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워 반공의 운동이 촉발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